시초가의 이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바로 한번 보고 넘어오시죠. 네, 현대그린푸드 6월 14일에 시초가에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3.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주전자재료도 그 다음 주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이죠. 현재 세고 상승률은 6.04%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처음 진입을 했던 호텔신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는 0.82%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봤던 종목 호텔신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신라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1.94%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수정이 있으실까요? 아, 전 일단은 뭐 전략은 좀 그대로 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코로나19 특히 이제 델타 변이의 좀 확산세로 인해서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영업이익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좀 상향 전망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좀 여행 수혜에 대한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면세점과 호텔 부분 쪽에서 좀 다시 한번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를 좀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충분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기저효과가 분명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드렸던 목표가랑 손절가 부분을 좀 확실히 좀 체크해 보시고 그냥 기존대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대로 안고서 끝까지 전략 수정 없이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볼 텐데 먼저 진입할 섹터 어떤 섹터들인가요? 아, 일단 오늘은 좀 엔터테인먼트 섹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네. 좀 다양한 섹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좀 가져온 이유가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플랫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좀 공연을 좀 많이 해야 좀 매출이 많이 나는 어떤 그러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팬덤에 대한 어떤 전문 플랫폼을 좀 가지고 나서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토대로 기업들의 좀 평가가 좀 리레이팅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반이라든지 콘서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굿즈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뭐 커머스 쪽 이런 부분 쪽에서도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플랫폼이죠. 위버스라는 이제 존재가 있는데요.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020년 매출액이 거의 2천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6억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내에서도 좀 당당하게 한 지금 매출의 축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위버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엔터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플랫폼을 어떤 개발하기 위한 혹은 이제 탑승하기 위한 좀 시도가 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YG 같은 경우는 지금 위버스에 좀 어느 정도 탑승을 같이 한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을 좀 운영을 하면서 좀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두나무와 함께 좀 NFT 지금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플랫폼을 통한 지금 엔터테인먼트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좀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좀 대규모 공연은 많이 지금 취소가 되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연기가 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심했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도 그런 기조는 분명히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JYP 엔터 같은 경우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가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거의 64% 정도 뛰어넘는 어떤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국 음원 공급 계약뿐만 아니라 해외 음원 매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돌아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디지털 콘텐츠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2017년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팬 커뮤니티죠. 이제 DOU를 통해서 사업 확장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하반기는 어떨 거냐고 좀 이런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BTS를 중심으로 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 이런 부분들이 좀 코로나19를 좀 지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위상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못한 만큼 어떻게 온라인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콘서트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좀 온라인 마케팅을 좀 더 많이 잘 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콘서트를 하지 못했지만 또 어떤 새로운 팬덤이 형성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커머스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콘서트를 좀 개최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좀 억눌렸던 수요가 좀 폭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수들이 다시 한번 좀 컴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트레저라든지 블랙핑크, 뭐 빅뱅의 컴백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SM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DOU의 좀 가파른 성장세, 또 이제 NTC의 지금 아티스트 지금 판매가 앨범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JYP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가수들이죠. 2PM이라든지 뭐 데이식스 같은 어떤 그룹들이 컴백을 하면서 하반기에 좀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두 달 안에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엔터 섹터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사실 지난주 수급 중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더라고요. 자, 투자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엔터주 가운데 우리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이제 하이브라든지 엔터 3, 4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오른 것 같고 네. 오히려 좀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네.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종목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연간 기준으로 좀 이익이 좀 상향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결 대상 부분이죠. 스카이라이프 TV가 좀 실적 개선에 좀 상당히 큰 기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좀 구조조정이 좀 한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HCN을 좀 인수하려는 뭐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분 100%를 좀 인수하면서 완벽하게 자회사로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순현금이 순차익금으로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양적 성장으로 인해서 좀 사업 체력은 분명히 보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재무구조 뭐 개선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KT 스카이라이프가 좀 주주환원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KT 이제 스카이라이프 규모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뭐 KT 브랜드의 인지도를 떠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컨텐츠 쪽의 서비스도 분명히 좀 외연 확장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좀 배당 성향률을 좀 봤을 때 한 4%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여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고개를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목상 이제 시초가에 좀 편입을 해야겠지만 일단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최근에 지금 기관의 매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약간 매물대 좀 상단이죠. 14,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현대 HCN의 인수로 인해서 양적 성장과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또 콘텐츠 제작사로도 변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